네, 위즈덤 칼리지의 마지막 찬스 5월 10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 우리 시청자분들의 호응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경이 바뀌셨나요? 집에서 쓰던 거를 집에서 쓰던 거 그냥 모르고 차고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침에 정신 없어가지고. 네, 네. 아, 오늘도 편하게 모이십니다. 네. 네, 우리 강영현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페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나요? 네, 뭐 전반적으로 페드 얘기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시계 한번 딱 보시면서 네, 아 페드 얘기 할 때인가 이렇게 한번 보, 네. 제가 이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맞춰서 네, 해드리면 되나요? 한 40분 정도. 네, 40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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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새로 사신 건 아니죠? 아 이거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에요. 오래된 몰라봐서 저희가 네. 시계를 몰라서. 자, 오늘 네. 우생마사란 제목으로 뭘 말씀해 주십니까? 네, 그 우생마사 뜻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말은 죽고 손은 산다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말하고 소가 같이 떠내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은 익사를 하고 손은 살아서 이렇게 기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들은 원래 이제 보면 제가 소값을 오다가 농수산물 시장 들어가서 소값하고 저기 말값하고를 봤는데 소가 한 천만 원이면 깜짝 놀라는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말은 최소가 4천만 원. 비싼 건 2억 정도 가는 수준이더라고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네. 말로 재테크 진짜 많이 했는데 엄청 망했습니다. 저도 말로? 그때 네, 누가 하라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했거든요. 말테크 했어요. 말을 정말 산다는 거예요? 네, 말테크 유행했었어요. 사면 탈 말도 아닌데 네, 사면 두 배로 오른다. 그래서 1억에 산 말 2억 된다고 했는데 1억에 사고 5천만 원 돼가지고 한 10년 전입니다. 혹시 뭐 경마장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테크 있었어요. 이제 말테크 네.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은 수영을 잘하고 근육 조건이나 이런 어떤 생체 조건이 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말은 이제 물살을 거슬러서 지가 수영을 잘하니까 그 물살을 막 거슬러서 막 떠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수영을 하는 거죠. 근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빠져 죽는 건데 이제 손은 슬슬 떠내려가면서 둥둥 떠내려가면서 한 발 한 발 무트로 몸에 힘 빼고 네, 힘 빼고 쭉쭉 떠내려가다가 저 하류쯤에 가서 무트로 기어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있었던 그 노인네가 얘기했던 게 우생마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페드가 어떤 역풍 그러니까 그동안은 뒷바람을 줬는데 앞으로 이 역풍이 얼마나 강해질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혹은 그 역풍이 다시 순풍으로 뒷바람을 받으면서 가는 증시로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큰 흐름을 보지 않고 예, 힘을 다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익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극적으로 이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익사라는 거는 뭐 경기가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익사할 수도 있다. 괜히 힘주고 열심히 뭐 내가 이거 한번 거슬러 보려고 하다가는 네. 자칫 말꼴 날 수 있다. 그렇죠. 조금 힘을 빼고 지금 내가 말처럼 행동하는지 소처럼 행동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이제 시장을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이제 왼쪽 오른쪽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서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3%에서 지난번에 제가 세 번 출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리뷰를 제목을 먼저 그냥 따와봤습니다. 1월 네. 17일에 큐티까지 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비는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주식이 좀 빠졌던 것 같고 네. 2월 3일에는 반제적격 지점이다. 그러니까 주식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을 반쯤 건넜을 때 거꾸로 이제 적을 타격했던 을지문덕 할아버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팔아주고 인버스를 진입하고 해야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드커브 인버전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드커브 인버전이 얼마 전에 나왔었던 겁니다. 2월 24일에 말씀을 드렸던 건 페드의 긴축 루트가 과거와 같지 않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실물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에는 멀티플을 빼는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실물 경기로 전이가 되기 시작해서 기업 실적 추정치 하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정치 하향하면서 이제 다 빠졌죠. 이제 5월 4일날 왔는데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다들 반등, 지금 반등하지 않습니까? 종목들도 반등하고 하는데, 그래서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반등을 반등으로 볼지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볼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대응과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이제 5월 4일 이후에 혹시라도 투자자들을 시장이 조금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많이 나와야 된다. 많이 줄이고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락을 준비하는 게 맞다. 그 뭐 제롬 파월을 오마주해서 조금 흉내를 내본다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폴 볼커 의장을 기억하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처럼 저도 이제 투자자들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제일 약세론자였던 애로 기억하고 그냥 묻혔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그냥 아이 저놈 와가지고 헛소리 했다라고 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안 가서 상황이 반대로 너무 가서 좋아지고. 네,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를 불러서 네가 어떻게 얘기, 그걸 알았냐 이 얘기 안 듣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요? 반등 주면 대비를 안 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빠진 거 20%밖에 안 빠졌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과 2018년도에도 30% 빠졌어요. 그때 여의도에서 이제 일드컵 인버전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일드컵 인버전이라는 얘기 자체를 좀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잘 이해를 잘 못해줘갖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일드컵 인버전이 뭐죠?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스티프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주가가 3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2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페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주지웅님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술로 된 연못과 고기로 된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흥청망청 놀고 먹고 하는 거가 이제 주지웅님을 표시를 하는데, 제롬 파월 이제 결국엔 커밍아웃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방송은 아니고 제 개인 유튜브하고 다른 방송에서 결국 제롬 파월이 커밍아웃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거 정말 눈물겨운 연기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돈을 너무 많이 공급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풀려 있는 거지, 단순하게 그게 뭐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인플레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게, 공산품 가격 때문에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지만 부동산 가격, 렌트 가격, 임금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조적인 어떤 인플레가 나온 거지. 그리고 중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을 쳐내면서 중국산 물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가 나온 것이지 그게 아닐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개선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밍아웃 했죠. 이제 앞으로는 뭐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고, 추세 하락장에 대비하는 어떤 투자자들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칼을 꺼내들었는데 투우장에 들어온 어떤 투우사가 소 등에 칼을 꽂기 시작했을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소한테 받쳐서 자기가 죽든가 아니면 소의 힘줄을 끊어서 소를 쓰러뜨리든가 둘 중에 하나지 나왔다 그냥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페드가 결국에 멀티플을 하향시키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실물 경제로 가서 실적을 하향 추정치를 하향시키고 그게 리세션으로 갈지 아니면 플러스 난 상태에서 하향을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죄는 단계 QT까지 선언이 되게 되면 디레버러징과 크레딧 크래시가 동반될 거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엄청 썼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신용 잔고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CFD 계좌, 우리로 말하면 CFD 계좌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시큐리티 백드 어떤 레버리지를 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크레딧 크래시는 이따 장표에서 보여드리면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그동안 신용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었거든요.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정부가 다 그냥 신용 등급 내비둬 채권 다 발행해서 그냥 유통 줘 하게 됐는데 여기서 금리 땡기면서 금리를 3% 올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는 충격까지 보고 나서 주가가 어디에서 균형 상태를 이루는지에 따라서 태도를 전환할 가능성은 태도를 전환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잔치 끝났다는 거죠? 잔치 끝났고 이제는 설거지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여기서 어떤 하락장도 빨래줄처럼 그냥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많이 빠지고 반등해주고 많이 빠지고 반등해주고 하는데 이 반등을 자꾸 돌리는 거다. 이제 추세 전환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거기다 때려받고 돈을 빚을 내서라도 이제 가서 하는 거죠. 손해 본 게 있으니까 반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더 큰 저거에 손실에. 빠진다라는 손실에 네. 빠진다는 거고 이제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네. 근데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는 유일하게 자기가 더 커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단기 반등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더 큰 폭으로 빠지기 위함이지 그게 돌려 세우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빠지는 가장 큰 저 근거로 보신 혹은 이유로 보시는 게 금리예요? 네, 금리도 있고 네. 지금 일단 어쨌든 나스닥을 지탱하고 미국 시장을 지탱했던 것들을 보면 네. 낮은 금리, 금리라고 하고 이자율하고 좀 달리 표현을 그냥 제가 붙여본다면 금리는 네. 정책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정부가 움직이는 거죠. 네. 낮은 이자율.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네. 시장의 마켓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되는 거죠. 네. 낮은 관세, 네.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느슨한 독과점 규제, 네. 그다음에 낮은 법인세, 낮은 소득세, 네. 낮은 임금 상승률 이랬거든요. 이게 증시 다 끝났다. 예, 증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큰 어떤 부분에서는 전제 조건 같은 거였는데 그중에서 살아남은 건 소득세법 만지는 거 이런 거 빼놓고 예,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들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뭉개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그동안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전 세계 공산품을 막 밀어냈는데 그게 사실은 낮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없는 건데 지들이 지네 나라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수출 가격을 싸게 하면서 저 어떤 부분에서는 디플레를 유지했던 20년간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끝났다는 거죠. 인구 네. 구조도 그렇고 임금도 올랐고 그다음에 중국을 미국이 때리기로 했기 때문에 걔들이 살만 하면 또 가서 목줄을 지을 거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흐름은 안 나온다. 그러면 한국의 공장을 어떤 배터리 공장이든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보다 미국으로 가면 짓는 비용만 60%, 운용 비용도 50%나 더 드는데 미국에다 짓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있던 거, 베트남에 있던 거 다 지금 한국으로 끌어오면서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페드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풀어놓았던 어떤 유동성을 죄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높은 인플레와 높은 이자율 상태에서 경제가 어떤 정상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금리 3% 인플레가 잦아든다고 하면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또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국채금리가 3% 이상 되면 저가 펀드매니저 몇천억 몇백조를 운용한 사람이라면 골치 아프게 그거 뭐 성과급 좀 더 받는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빼다가 채권 그냥 사버릴 것 같거든요. 네, 주식 네, 그거 뭐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떠 있는 멀티플들이 차분해지면서 그 과정의 경기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을 같이 맞아버리면 축 처질 건데 지금 과도한 레버리지와 유동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던 주식들이 네. 단가가 확 내려가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저는 이제 원래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들어오기 전 혹은 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세력 다툼하던 그 시절 네. 그래서 완전히 블록화되던 그때에도 역시 사람들은 혹은 자본은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네. 기업을 성장시켜나가고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 역시도 이 지점에서 뭔가 더 발전할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본을 찾아내고 사람들은 네. 또 거기에 투자하고 그렇게 또 가지 않을까?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건 이제 성장주라든가 네. 성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네.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섹터를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성장 섹터는 분명히 나올 거고 네. 어딘가에서는 10배, 20배 나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그럼 지금껏 갔던 친구들은 꽤 많이 훼손될 거다 네, 그럴 거죠? 것 같고 듀레이션이 긴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굉장히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퍼즐들이 어떤 모양인지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맞춰보고 대충 감이 잡히면 그때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떠내려 가야 된다 그냥 지금 여기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 근데 약간 지금 이제 시장이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네. 뭐 지수는 아까 이제 인덱스는 20% 빠졌지만 그 미국의 이제 굉장한 듀레이션이 네. 긴 주식들 방금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약간 숫자가 안 나오는 그런 성장주들은 사실은 고점 대비 50%씩 빠졌고 네. 사실 넷플릭스 같이 숫자가 나왔지만 그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회사들은 거의 한 3분의 1 토막까지 났잖아요. 네. 300조가 되는 회사가 지금 한 80조, 그렇죠. 100조, 네. 100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긴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주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자율반등의 어떤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율반등할 때 약간 그때 이제 비중 많이 줄여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율반등을 할 때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오르진 물론 갑자기 너무 빠졌을 때 딱 데드캣 바운스로 올 때도 있지만 어떤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인들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 매크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든 그런 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강한 긴축이 네. 약간은 시장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가 있는 생각보다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또 지수가 생각보다 장이 괜찮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이 자리에서 인버스를 때려박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말씀드렸듯이 저도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이게 주식이 빠져야 돼. 4%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그런데 우리 시장 멀쩡하잖아요. 사실 네네. 멀쩡했거든요. 양봉 나오고 플러스 나온 주식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수가 빠진다고 하고 넷플릭스가 추락하고 뭐 어떤 빅테크 중에서 일정 부분 아마존이 까인다고 하더라도 종목들 중에서는 반등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피아노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지수를 보면 피아노 건반 높이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걸 누르고 내리고 막 하다 보면 손가락이 막 움직이면서 음악을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피아노 건반의 위치는 바뀌지 않거든요. 누르고. 그러니까 네. A 주식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B 주식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야는 오른 것도 없고 혹은 조금 오르거나 혹은 조금 빠졌거나 해도 시장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종목을 잘못 선택하고 바스켓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종목을 잘못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납은 해결 키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한데 그 레버리지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 레버리지는 미국의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미국도 거예요?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레버리지 많나요? 많아요. 예, 지금 거래소 2200조에 11조 원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 400조에 11조 원 들어가 있어요. 22조거든요. 네. 근데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했을 때 69조일 때도 22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61조로 고객 예탁금 빠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 빅스텝으로 딱 가면 한국도 어쨌든 간에 금리를 조정을 계속 할 겁니다. 네. 어쨌든 경기를 반영 뭐 금리 역전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걷어들이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도 갚아야 되고 집값도 올려줘야 되고 애들 생활비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계속 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차츰차츰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튀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튀어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네. 그러다가 악재가 나오면 확 던져버리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반등하다가 어떤
번개처럼 이렇게 빠지는 그런 흐름, 톱니바퀴 같은 흐름들이 나오는 장세가 이런 장세 같고요. 여기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는 거가 이제 50% 다운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45%의 기업들은 절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는 멀쩡하죠 지금 사실. 이거 뭐 20% 정도 빠졌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75% 빠진 기업들이 20% 정도, 2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90% 이상 빠진 애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깡통 난 거죠. 그런 기업도 6.5%에서 7%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현재 됩니다. 그렇죠. 네, 현재까지. 나스닥. 예. 네. 그러니까 지수가 멀쩡한데 종목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어떤 낙폭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피아노 건반처럼 네. 멀쩡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내려가 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 미국의 네. 다니모 사이언티픽 그 회사 IT 들고 계세요? 70한 7%인가 마이너스인 것 같더라고요. 77%. 예. 네. 물 한번 태우면 되죠. 뭐 한번 팍 네? 찍으면 되죠. 남의 주식이라고 그렇게 현금 확보하러 가시면 되죠. 물 타라고 하시면. 아니, 종목은 이게 빠지면 물 태워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재밌죠, 지수는 네. 지수에 대해서 이제 시황을 말씀드리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데 종목은 사실 좋은 종목이라 믿으면 반토막이 나도 네. 사주긴 사줘야 되는 게 아, 맞고. 77% 정도 남은 한번 들어가는 것도 아유, 괜찮죠. 아니, 예전에 샀던 돈의 절반 가격만 가지면 두 배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1억 넣었는데 2,500 됐으면 5천만 원만 넣으면 두 배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회사만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캐시플로우나 이런 거 좀 보고 기술력 보고 해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제가 이거 제가 처음부터 그 캐시플로우를 안 보고 들어가셔도 70% 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시장 쪽도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네. 금리 인상 관련된 거 관련해서 이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것만 좀 이해를 오늘은 이것만 좀 이해시키고 가면 내가 3%에서 할 일 다 했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이게 금리 인상 구조를 해부해 보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 그다음에 뭐 그냥 연관성을 구분을 못 해요. 2 곱하기 3은 6인데 6이 꼭 2 곱하기 3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99년 때도 올렸느냐 70년 때도 올렸고 지금 뭐 닷컴 버블 전에도 올렸고 다 올렸는데 예? 지금도 올리는 거니까 강세장 온다. 금리 올리면 경기 좋지 않느냐. 아,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 있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완전 그때하고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이거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여기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구간이 올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분홍색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 있죠. 이렇게 된 거가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률. 그리고 요 빨간 선이 금리 인상을 개시하는 시점들입니다. 이 금리 인상을 개시하는 시점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실업률에서 5.2%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을 4%라고 봤을 때 자연 실업률보다 1%에서 1.2% 높을 때부터 금리를 땡기기 시작하고 테이퍼링 하기 시작하고 연준은 기계적으로 필립스 곡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5년도에 한번 땡길 때 한번 보시죠. 95년도에 땡길 때 보면 93년부터 95년도까지 땡길 때 92년도부터 땡길 때 보면 원래 여기 분홍색으로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과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보시면 6%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5%에서 5.2%부터 땡겨야 되는데 얘는 먼저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92년도에. 그러니까 조금 쉬었죠. 쉬다가 기준금리를 낮추다가 다시 97년도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 녹색선이 보이시죠? 여기 금리를 여기서부터 땡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리 땡겨버린 거죠. 정책 실패입니다. 여기서도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오히려 낮추다가 여기서 다시 땡겨서 닷컴 버블을 터뜨립니다.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금리를 땡기기 시작합니다. 땡기죠. 여기 땡깁니다. 쭉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업률이 현재 빨간색 라인에 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5% 안쪽으로 들어올 때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난 거죠 지금. 정책 실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가 초래가 됐다라고 하는 거가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핵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여기 15년도부터 천천히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땡기기 시작할 때 실업률이 쭉 개선돼서 이 밑바닥 여기가 완전 고용되는 거거든요. 여기 3% 3.8%에서 4% 되는 게 완전 고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정도 되는 때부터 금리를 땡기기 시작하면서 완전 고용될 때까지 경제가 개선되는 속도에 맞춰서 금리를 차분히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6개월 만에 올리든 18개월 만에 올리든 경제를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실업률 개선되는 속도와 경제 속도를 보면서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맨 앞에서 올렸던 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6%일 때부터 올렸으니까 이때는 너무 빨리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쉬었죠. 쉬다가 원래 이 녹색선에서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올렸으니까 오히려 내렸다가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냐면 또 늦은 거죠. 여기서는 빨간색이 보면 요 보라색 선 밑에서 한참 됐기 때문에 거의 완전 고용 근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닷컴 버블 붕괴시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네. 실업률이 한 4% 정도면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상태로 보고 네. 한 5% 근처 오면 이제 연준은 아, 이 정도면 이제 고용 거의 문제 없다. 네. 빨리 이제 경기 과열되기 전에 금리 좀 올려서 어느 정도 진정시키자.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저 때는 좀 먼저 그러니까 실업률 6% 때 먼저 야 빨리 좀 금리 좀 올리자 시작해 갖고 그때는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렇죠. 예. 네. 아, 그때 경기가 죽으니까 페드가 오히려 금리를 낮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여기서 경제 안 좋아지면 페드가 멈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끝까지 네.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이 여기입니다. 03년부터 07년도까지 저도 돈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네. 재밌는 시장이에요. 여기가 따뜻했거든요.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데 금값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인플레도 오고 인플레 자체가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적절하게 유지가 됐죠. 이걸 뭐라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3년도부터 07년도까지 올리는 이 라인을 보고 금리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차이점은 뭐냐. 실업률이 그때는 5.2% 시작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던 타이밍인 겁니다. 완전 고용으로 가고 있는 루트였고 지금 보시면 완전 고용이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경제학 교과서 지금 필립스 곡선을 검색해보시면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다도 다 설명 올려드렸는데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건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가 완전 고용이 된 상황에서는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고 물가를 올리지 않고는 경기를 더 개선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필립스 곡선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이 완전 고용이 돼 있는 요 빨간 선에 와 있는 거예요. 완전 고용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지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이 풀려가지고 돈을 옥죄해서 걷어들이지 않으면 여기서는 인플레가 스카이로켓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물건값이 계속 오르면서 경기가 좋든 말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스파이럴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롬 파월이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WTI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WTI는 왜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10%도 안 되는데 걔가 더블 난다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물가가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2012년부터 15년까지 따뜻하던 그때 평균 유가하고 작년 유가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레벨이었는데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일했을 때 2012년 15년에 1갤런을 기름을 살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가서 1시간 일하면 1.5갤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하고 물가를 비교해봤을 때 2012년보다 지금이 유가에 대한 않다.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나와갖고 뭐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들이는 루트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금리 인상 스케줄들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이렇게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 쭉 하다가 금리 인상이 천천히 됐으니까 2015년 18년 보면 이렇게 될 거다. 그다음에 닷컴 버블 할 때도
이렇게 올렸는데 50pp 올리고 쉬고 50pp 올리고 쉬고 하면서 따뜻해 죽고 이때 있으니까 얼마나 주식시장이 좋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네.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거는 03년도부터 07년도까지 올라가는 그건데 이게 3년 동안 얼마나 섹시한 장이었느냐 이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루트에 가서 보시면 실업률이 계속 개선되면서 경기는 과열되지 않고 인플레는 이 노란색처럼 천천히 개선이 됐다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조금만 올리면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면 수요가 팍 줄어들면서 인플레가 어떤 낮아졌는데 그게 핵심 두 가지 원인은 뭐냐 인플레의 요인 자체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때는 그러니까 돈 조금만 못 쓰게 하고 크레딧카드 신용 담보만 조금만 하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 개선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물가로 공급하는 중국이 물가를 다 찍어내서 계속 공업화하고 시설 투자해갖고 네. 물건값을 공급했기 때문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리쇼어링 나오고 돈은 잔뜩 풀려있고 완전 고용 돼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스파이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고 케이스실러 전고점 07년도 서프라임보다도 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금리를 안 땡기고 있는 건 이건 정책 실패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트를 이게 지금 보면 로체 사수처럼 이렇게 솟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점도표로 마은 건데 94년부터 95년까지 있었던 이 루트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클리프처럼 세워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QT까지 더해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 빨려버린다라는 거죠. 지금은 멀쩡하죠. 아, 뭐 주식 빠지면 더 사면 되지. 뭐 돈 있으니까 뭐 하면 되지. 페드가 이 마지막들을 다 가서 보시면 페드가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해서 방향을 틀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완전한 크래시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왜 그러냐면 페드가 이제 경기 안 좋아져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런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축소돼 갖고 이렇게 몇 달 만에 확 올려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페드가 이제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거야 하는 순간 주식은 한 번 더 꽝 하고 부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보시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루트들을 여기다 사진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금리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도 네.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씀 네. 들어보니까 결국 근데 페드도 뭐 고용 괜찮은데 그 물가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올리는 거지만 물가만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가 뭐 팍 낮아지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정말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달이 이제 지금 5월 달 됐잖아요. 매우 중요한데 두 가지가 이제 FOMC에서 페드가 긴축의 경로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발표되는 CPI 이제 4월 CPI가 나올 거예요. 둘째 주에.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저도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크래시로는 간다고는 아직은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보이는 거를 좀 약간 좀 더 좀 무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튼 한국의 기업들만 보면 이제 나스닥에 뭐 굉장히 숫자 안 나오는 애들 빼놓고 걔네들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한국의 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1분기 어닝들을 보면 물론 1분기가 지나간 과거긴 하지만 1분기 어닝을 보고 그다음에 회사들의 어떤 가이던스를 보면 아직까지는 기업의 어닝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어닝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데 여기다 대고 너무 걱정을 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도 물론 뭐 주식쟁이니까 네, 그렇죠. 바이어스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페드가 긴축 경로를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빅스텝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세게 하더라도 또 시장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악재를 선반영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또 네. 의외로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이고 네. 거기다가 더 좋은 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CPI까지 뭔가 고점 시그널이 딱 나와버리면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 그러면 사실 주가가 매우 빠르게 그렇죠. 땡기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회 비용이 놓치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 2009년도 초에 제가 그때 이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정말 너무 힘든 장이었잖아요. 네.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2009년 초에 너무 제가 주식을 거의 못 사고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특히 근데 제가 또 그때는 은행에서 제가 풀업을 할 때인데 은행주도 다 적자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09년도 1분기 실적에 제가 분기 실적 적자 나는 걸 IMF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은행주를 못 사고 있는데 은행주가 막 20-30%씩 오르는 거예요.
다 선반영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니까 악재를 미리 선반영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정말 강한 장. 물론 지금 강세장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회비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저 정말 균형 잡힌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어차피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내일 오르면 또 주식 삽니다. 그러니까 뭐 보급형 전문가가 뭐 와서 얘기하는데 보급형 그냥 전문가. 제가 와가지고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여기 3% 정도 되면 뭐 그 독재자죠. 뭐 유튜브 주식 유튜브의 독재자. 갑자기 왜? 근데 여기 와서 뭐 제가 보급형 전문가가 와서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저희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그거를 네. 탁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이제 자료에 다 나오긴 했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 이익 추정치가 어디까지 부러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동안에는 안 부러진다고 하고 멀티플만 깎았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그걸 깎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물 경 재고 자산부터 시작해서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55 나오고 이제 조금 그게 이제 뉴 오더가 개선이 되고 이제 재고 자산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게 실물의 어떤 공장에서 나와서 소비자까지 해서 그게 재무제표까지 작성되는데 한두 분기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확인하려고 해서 만약에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7, 8월 지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빅스텝도 남았지. 재무제표 확인도 안 됐지. 그런데 여기 이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듀레이션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채권들이. 이자는 낮고 그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왜 듀레이션이 긴지는 몰랐는데 이게 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 막대기와 빨간 막대기가 길이가 같잖아요. 근데 채찍이 짧다라고 하면 요만큼 길이를 채찍을 가지고 요 폭을 흔들려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긴 채찍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살짝만 흔들어도 저 끝에서는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채권의 듀레이션이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금리는 낮은 상태로 부채를 엄청나게 만기를 긴 놈을 발행을 해놨기 때문에 채찍이 이렇게 길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앞에서 3% 땡겼던 거하고 지금 3% 땡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 기업이라든가 설비 투자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M2 공급 관련된 부분 여기가 지금 70년대거든요. 비슷한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공급 증가 자체가 이렇게 나왔고 이 통화 유통 속도가 툭 떨어졌던 거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떨어졌으면 이건 뭐 전자화폐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줄어드는 거고 전자상거래가 뭐 상계되면서 트레이드 이게 된 건데 여기서 이렇게 푹 까인 거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돈을 안 쓴 거거든요. 집에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현금이 안 돌죠. 그래서 현금 유통 속도가 이렇게 빠진 거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걸 확 들어올려서 통화를 공급해줘서 이게 M2를 이렇게 증가시켰는데 네. 이제 이게 돌기 시작하니까 통화 어떤 유통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M2를 확 깎아주는 시기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100BP를 올렸을 때 나스닥이 멀티플 30배일 때 25% 조정이잖아요. 지금 딱 요 정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30배에서 20배로 낮아지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익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부터 이익 조정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수는 네. 여기서 5%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닝 추정치가 이렇게 멀티플만 빠지다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지금 보면 멀티플이 빠졌죠. 그러면 이게 12개월 추정치로 봤을 때 여기가 10년 추정치고 이게 5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의 멀티플이 17배 수준에서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은 10년 평균인 17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균형 상태를 잡고 반등을 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핵심이고 소비가 안 깨지고 기업이 ISM 제조업 지표가 안 부러지고 투자만 멀쩡하고 네. 경기만 소프트 랜딩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올리든 말든 주식을 사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스케줄이 온다. 인플레는 지금 빨리 잡지 않으면 경제가 빠그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네네. EPS 리비전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이익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좋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좋아질 거야라고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부러지면 개별 기업들 미국 주식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20% 30%씩 툭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뭐 아마존은 툭 떨어져도 뭐 테슬라가 올라버리면 지수는 비슷하게 예, 1%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처럼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매크로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와장창 까이면 이제 그게 크래시가 되는 건데 그 상황까지는 저도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저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루트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ISM 제조업 지표 봐야 되고 소비 지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CPI가 내려오는 걸 보면 안 되고 CPI하고 PPI하고 그 갭이 줄어드는 걸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음흠. 그러니까 지금은 CPI가 내려오면 호재가 아니에요. 제 생각엔. 네. PPI가 내려가면서 CPI가 유지된 상태로 물건값이 계속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데 소비자는 그걸 다 소비해야 그래야 기업 이익이 안 부러집니다. 지금 물건을 굉장히 비싸게 중고값을 가져온 다음에 네. 중간재를 가져온 다음에 재고자산은 다 쌓아놨는데 그게 안 팔려. 그러면 기업 실적은 연말 가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재무제표에 한 방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 부러져 버리거든요. CPI가 그래서 언제 나오죠? 둘째 주? 네, 둘째 주. 둘째 주 나오고요. 네. 아, PCE도 나와, PC는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CPI 어쨌든 그 물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 그거 나올 때 한번 저 우리 부장님 한번 더 오신 것 어떨까요? 예, 예. 지금 벌써 뭐 마무리 될 시간이 시간이 다 됐고요. 아, 다 됐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요것만 두 장만 네, 장표 두 장만 딱 보여드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 네. 마진 대비입니다. 신용 잔고거든요. 네. 요게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마진 대비 지금 14.5%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450억 달러에서 8,000억 달러까지 줄었는데 마진 대비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청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이일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의 채권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신흥국 채권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라갈 때는 시장이 그때는 크러쉬가 나올 거니까 그 두 가지 지표에 초점을 맞추시고 아. 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 이벤트들이 이제 5월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이벤트들 지나면서 숫자 확인하면서 우리 강영은 부장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